네. 산화는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산화라는 정의는요, 크게 세 가지 정의를 가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용어대로 보시면 산소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산소가 붙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거와 대응되는 표현이 환원된다라는 건데, 환원은 산소가 붙기 이전의 상태가 된다. 원래대로 즉 산소가 제거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언어 자체만 봤을 때의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몇개 있거든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 대표적인 산화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지. N 나트륨이 산소랑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 약간 소리가 약간 잘안 들릴 것 같은데. 그치? 잠깐만요. 아이템. 아마 조금 소리가 잘 들릴 거예요. 나트륨이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요. 이런 식의 됩니다. 얘는 아무래도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니까요. 나트륨은 Na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산소는 산화이온 OE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전하의 밸런스를 위해서 이거 두 개가 붙게 되죠. 이렇게 붙어서 Na2O가 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반응이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반응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 나트륨이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염소 원자와 반응시켜 볼게요. 염소 원자는 뭐 똑같아요. 나트륨이 Na 플러스인데 염소 원자가 Cl 마이너스, 염화이온 이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온 전하 밸런스 생각하면 1대1로 결합해야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개한개 반응하니까 바로 NaCl, 염화나트륨이란 물질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 이 원어 뜻 그대로 되면 나트륨은 산소 원자가 붙었어요. 그럼 산화가 맞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 산소가 아니야. 그치? 그럼 두 개는 이 뜻대로 하면 다른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나트륨을 볼까요? 나트륨은 본질적으로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 원자가 이온, 전자 하나를 내어놓고 양이온이 된다라는 거에서는 동일한 화학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얘가 산화라면 얘도 동일한 거로 취급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산화가 돼요. 그치? 그래서 이 화학자들이 단순히 산소 원자만으로 산화를 정의하는 건 뭔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산화는 산소화가 된다, 산소가 붙는다가 아니라 뭐로 바뀌냐? 전자를 어떻게 지금 나트륨 원자처럼 잃는 반응, 이걸 산화라고 하자. 그러면 환원은 뭐냐? 전자를 얻어내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렇게 정의가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온 결합이 형성되면요,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 싹다 산화되는 애들이에요. 뭐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뭐 이런 거지. 칼륨과 아이오딘이 반응하면요, 칼륨 금속이죠. 아이오딘 비금속입니다. 두개 반응하면 K는 K 플러스, I는 I 마이너스가 돼서 아이오딘이나 칼륨이란 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사실 우리가 KI라고 썼지만 본질적으로 K 플러스와 I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이 된 거야. 그럼 얘는 산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I는 어때요? 음이온 됐으니까 전자 얻었죠. 그래서 전자 전하 마이너스 얻어서 I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 이거는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 산화 환원 체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그러면 이온이 되지 않는 비금속끼리의 결합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약간 문제가 되죠.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유 결합, 비금속끼리 화학 결합하는 그 공유 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실제로 한쪽으로 이동하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체크해 본 결과 각각 원자들은 전자를 자기 쪽으로 땡기려고 하는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성향을 우리가 전기음성도라는 수치로 표현을 해줍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 전기음성도가 2.1이고요. 리튬은 1.0, 베릴륨은 1.5, 붕소는 2.0, 탄소는 2.5, 질소는 3.0, 산소는 3.5, 플로린 4.0. 이렇게 2주기 요 정도까지는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에서 4까지. 뭐 헬륨 네온 18쪽은 화학 반응 안 하니까 전기 음성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주기 원소만 요 정도만 잘 기억하고 수소 정도만 잘 기억하면 웬만큼은 해결돼요. 수소 2점이 나머지는 1에서 4까지 0.5 간격 이 정도만 외워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메테인 요거 탄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CH4가 되는 반응에서 누가 산화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음성도 누가 더 높죠? 탄소는 얼마지? 2.5지. 수소는 2.1이지. 그치?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훨씬 작아요.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훨씬 높아. 이 말은 탄소가 전자를 잘 뺏어온다. 수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뺏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수소의 전자를 뺏어와서 C가 결합할 때 산화가 될 거고요. H는 이렇게 될 때 환원이 될 거다. 라는 걸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산화 환원 반응의 체크입니다. 자, 다른 게 볼까요? 몇 가지? 그러면 뭐 해볼까? 암모니아는 좀 약간 식상하니까 좀 이런 게 볼까? 그냥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대표적인 게 CO2 요거 형성되는 거. 아, 이거는 우리가 이 뜻으로도 충분히 기본적인 첫 번째 산소화가 된다라면 이 의미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됐죠. 산소는 자기 자신을 탄소한테 줬기 때문에 환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이 산화수로도 체크해 보시면요, 탄소는 산화수가 2.5고요 산소는 산화수가 3.5죠 얘가 전자를 훨씬 더 남한테 잘 뺏깁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전자를 준다. 전자를 준다라는 건 뭐다? 전자를 잃는다? 산화다. 그게 탄소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얘가 산화가 되고요. 그치? 아까 체크한 거랑 똑같죠? 산소는 전자를 얻게 돼서 환원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화학 반응 종류에 따라서 산화 환원을 체크하는 걸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즉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을 때 누가 산화되느냐. 어렵게 고민하지 말자. 산화가 되는 건 양이온이 되는 녀석이다. 요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 즉 이온이 보이지 않는 거죠. 누가 이온이 될지 확인이 안 될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체크한다? 전기음성도를 통해서 전기음성도가 낮은 애들이 전자를 잃어버릴 거다. 그래서 걔네들이 뭐가 된다? 전자를 잃었다? 산화된다. 그치?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산화환원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들을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은데 헷갈려요. 처음에 할 때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제가 산화환원을 좀 따지는 또 다른 방법, 산화수란 무엇인지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